개성 만월대 남북한 공동 발굴 조사에 이어 DMZ 안에 있는 철원 궁예 도성의 공동 조사가 남북 역사 문화 교류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사되면 강원도가 DMZ 세계 생태평화 공원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 안에 묻혀 있는 궁예 도성. 통일신라 말기인 900년도 초 궁예가 철원에 건국한 태봉국의 왕궁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로 조성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왕궁터로 이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궁예도성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DMZ 안에 위치해 개성 만월대에 이어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될지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한다면 실제로 화해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궁예도성은 일제강점기 때 일부 내외성과 왕궁터가 확인됐지만 한국전쟁 이후 철조망과 지뢰에 둘러싸여 현재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춘천문화방송과 육군사관학교 연구팀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궁예도성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바 있을 뿐입니다. 이후 강원도와 철원군에서는 남북 역사 문화교류 차원에서 공동조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발굴하는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남북 간의 합의가 되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궁예도성을 공동조사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격동기에 탄생한 태봉국에 대한 남북 간 간의 역사 간 차이를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빈약한 문헌사료 속에서도 조사와 발굴의 당위성을 찾아야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꼭 조사가 남북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철원 궁예도성이 지역 현안인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